안녕하세요. 언론의 뉴스가 정말로 뭐 소재가 고갈이 돼서 쓸게 없나 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 뭐 커뮤니티 이런 데서 떠오르는 글까지 이제 끌고 와가지고 저렇게 써먹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탕비실 음식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한다. 막내 직원이. 탕비실에 있는 음식으로 어떻게 삼시세끼를 다 해결합니까? 그냥 좀 많이 먹는다 이겠죠. 근데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. 뭐 끼니를 정말로 이렇게 간식을 저 탕비실에 있는 음식으로 해결한다. 저런 걸 제공해 줄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그러면 고마운 거예요. 고마운 거예요. 뭐 저기에 이제 뭐 간단한 이제 믹스커피도 있고 종이컵도 있고 뭐 저렇게 커피 머신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고맙죠. 요즘 세상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요. 4천 원, 5천 원, 3천 원 뭐 이런데 요즘에 이제 뭐 사람들 이제 직장 월급이 뻔하잖아요. 뭐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우아하게 멋있게 살면 인생은요 되게 서글퍼지니까 이제 뭐 탕비실에 있는 이제 간단한 것들 뭐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탕비실 음식으로 해결한다. 뭐 예를 들어서 탕비실에 있는 컵라면 먹고 뭐 끼니 때우고 커피 마시고 뭐 그게 그렇게 뭐 나쁜 거다. 아니 그거 먹으라고 있는 거잖아요. 다만 이제 너무 이제 한두 명이 저걸 이제 고집해 가지고 너무 이제 독식해 가지고 다 먹는다 그러면 눈총을 좀 받을 수 있죠.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뭐 뭐라 그럴 수 있나요? 그냥 하참 별 사람이 다 있다 뭐요 정도인 거죠. 뭐 그러고 마는 거죠. 실제로요 뭐별 사람들이 다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런 사람도 생기겠죠.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. 뭐 어쩌겠습니까? 뭐 저런 사람이 뭐 실제로 뭐 있긴 할 거니까 저렇게 뭐 반응을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사는 게참 어렵구나라는 생각 들죠. 탕비실 음식으로 뭐 배를 채운다라는 게 오죽하면 저러겠냐라는 겁니다. 뭐 탕파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출근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몽쉘 같은 빵 과자 두개 먹고 오후에는 맥심 커피 세 개로 아이스 커피 만들어 마시고 동시에 쌀과자 두개 먹고 뭐요 정도면요 뭐 괜찮은 거죠. 괜찮은 거죠. 뭐 저렇게 탕비실에 비치된 과자나 음료를 집에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래저래 뭐 요즘 사람들의 삶이 어려운가 보다라는 거죠. 중소기업에서 회사 비용을 관리하는 시모 씨가 커피값 때문에 머리를 앓고 있다. 직원들이 과도하게 커피를 마신다. 텀블러 가득 컵숍 커피를 뽑는가 하면 컵숍을 한 움큼씩 집어가는 직원들도 있다라고 하죠. 뭐 무작정 직원들 행동을 제지하기도 어렵죠. 예. 이걸 뭐 결국은 뭐라고 봐야 되나? 우리의 삶이 이제 그만큼 빡빡해진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 같습니다. 챙겨가는 건 도둑질, 먹는 거는 경비 내서 해결하고 비싸지 않은 걸로. 저렇게 매일 많이 먹으면 위장질환과 당뇨 걸린다. 요게 현실이죠. 뭐 탕비실 용도가 저런 게 아니다. 뭐 이러는 거죠. 저런 거 먹는다고 회사가 거들나는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오지랖 떨어서 그 사람 나쁘게 몰아가고 이런 걸 쓰고 이러는 게좀 과도하다라는 거죠. 뭐 적당히 남한테 관심 가져야지. 저렇게 너무 과하게 관심 갖는 게 별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. 그 말도 맞고요. 근데 뭐 탕비실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렇게 댓글이 많이 달릴 정도로 사람들의 여유나 이 삶이 더 빡빡해진 것 같다. 뭐 이런 생각들이 더욱더 드네요. 뭐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참잘 따져봐야죠. 잘 지내야죠. 저 정도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제 모습들이 이제 많아지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. 댓글들은 참 많습니다. 막내 직원 건강이 걱정되네. 매일 저렇게 먹으면 당뇨나 비만이 올 텐데. 이러는 거죠.
뭐 먹는 건 자유, 집에 가는 건 절도, 뭐요 정도라고 얘기하네요. 몸에 안 좋은 저런 것들을 먹으면서 배치우며 일하는 거 보면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들도 들고요. 세대갈책 조장하는 억지기사다, 명쉘 두 개, 까자, 쌀과자 두개 먹었다고 저러느냐, 뭐 이런 것들요. 자기 돈 아니라고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. 물가 탓이지 누굴 탓할 수 있냐, 뭐 이런 것도 있고. 막내는 배고프다, 신경 써줘라,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. 뭐 그냥 우습다라는 거죠. 당파적이다, 요러는 얘기들도 있고. 뭐 찌질하다, 창피하다, 이런 얘기도 있고. 뭐 그냥 웃습니다.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저러나 라는 것도 있고, 일 잘하면 내둬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, 지 돈도 아닌데 왜 저렇게 꼴값이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. 참 그냥 웃습니다. 그냥 웃는 거고. 뭐 그런 거죠. 뭐 저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저렇게 탕비실에서 뭔가를 먹는 걸로 저렇게 해결하는 사람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저 탕비실에 있는 음식을 잘 활용하면 뭐그 개인은 괜찮을 수 있는 거고, 근데 저 탕비실의 음식을 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, 사람들마다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. 우리는 뭐 너무 과도한 이제 타인에 대한 관심, 신경도 이제 꺼야 될것 같고,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, 저럴 수도 있겠구나,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.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네 삶이 점점 더 빡빡해진다, 더 어려워진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막내 직원이 뭐라도 좀 아껴보겠다라고 저렇게 탕비실에 있는 간식과 커피를 왕창왕창 먹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. 뭐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. 누구는 절대로 저러면 안 된다, 또 어떤 누구는 그럴 수 있지 않냐, 밥이라도 좀 사줘라,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, 보자고요. 우리네 삶이 아마 점점 더안 좋아지면 탕비실에 있는 음식 또한 좀 줄어들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결국은 세상에 공짜 없는 거고,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상입니다.